아, 눈부셔. 역시 여름에는 집안에 있는 게 최고라니까. 우선 밖에 나왔으니까 머리도 좀 자르고 다이소도 한번 들려야겠다. 그럼 또 할 거 없나? 아, 맞다. 서류도 떼야 하니까 동사무소도 들려야겠다. 이러면 이제 며칠 집 밖에 안 나와도 되겠지? 헤헤. 엄마 친구 왔어. 인사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아, 손님 오셨는데 누워있을 수도 없고 뭔가 불편하네. 그냥 무시하고 누워있을까? 아, 그러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완전 벌쭘해질 텐데. 아, 배고파. 나가서 간식이라도 가져올까? 근데 이런저런 말 시키면 어떡하지? 아, 내 집인데도 기빨려요. 임프제 씨, 그 공공회사 대표한테 전화 걸어서 대금 언제 주냐고 한번 물어봐봐. 네. 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화하라니 갑자기 부담되네. 오안 받는다 개꿀 크크크크. 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까 뭐 물어보라고 그랬더라. 아, 배고파. 뭐 좀 시켜 먹을까? 아, 잠깐. 이 정도면 완벽하군, 크크.